가장 큰 컨셉은 자연을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감성적인 부분, 그 과거의 스마트폰보다는 이제 소비자하고 좀 더 교감하는 인터페이스적인 측면이나 제품 디자인 측면에 있어서도 서로 교감의 주안점을 많이 두고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미니멀 오게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친화적인 그런 그 디자인을 하였고요. 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그 기술을 갖다 알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이 기술이 알아서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의미 있는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기구 외관에 대한 어떤 구현 방법이나 그에 따른 내부 실전 구조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냥 기술에 대한 어떤 표현이 아니고 그 디자인 감성이라든지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감성이 어필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디자인을 완성하기 위한 신기술 개발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제품을 디자인을 할 때 인스피레이션 트립을 가게 되는데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호텔에서 하늘과 도시와 어떤 물의 풍경이 하나로 잘 어우러지는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보았고요. 갤럭시 S3의 윈도우 부분에 어떤 물이 가득 차서 넘치기 직전의 그런 모습을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계곡에 흐르는 물이 있는데 그 속에 조약돌이 햇빛을 받아서 아주 반짝거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의 어떤 흐름과 반사되는 그런 것들을 폰에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고요. 보통 예전에는 화학 부식을 통해서 헤어라인을 구현했는데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추구하기를 원했고요. 직접 사람 손으로 한 땀 한 땀 아주 장인 정신을 가지고 구현을 했습니다. 갤럭시 S3의 배터리 커버 부분에 많은 층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폴리카보네이트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고 3코트 도장이 올라갑니다. 그 위에 또다시 멀티코팅이 올라가는데 멀티코팅이 5개의 음악으로 되어 있어요. 빛의 미묘한 각도 변화에도 디자인이 우아하게 드러날 수 있게끔 폰의 이 올가닉하고 라운드한 형상과 스퀘어한 LCD 모듈을 같이 조합해서 컴팩트한 디자인과 손에 착 감기는 이런 라운드한 디자인을 만들어내기란 굉장히 어려웠고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와 프로토타입을 거쳐서 검증해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이 폰을 접했을 때 가장 최고의 기술이 이 안에 들어가 있지만 사용자들이 사용할 때는 그 기술력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편안하게 감동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자연스러우며 어떤 것이 가장 현실에 가까운 소리인가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폰을 사서 처음에 전원을 켜고 통화를 하고 웹을 만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정말 그 산림욕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자. 그럴 수 없을까? 이게 저희 고민이었고요. 처음에 표면이 물이기 때문에 물로 접근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리는 그 물보다는 약간의 점성을 가진 액체가 좀 더 이쁜 소리가 나오는 걸 발견을 했고요. 우유라든지 주스라든지 요플레 같은 약간 그 더 점성 있는 여러 가지 액체를 시도를 하고 그 최종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 다이얼러나 이런 데 적용되어 있는 사운드는 오렌지 주스를 작은 컵에다가 담아놓고 저희가 물을 떨어뜨렸을 때 그런 그 순간 나오는 그런 소리들 그게 굉장히 적합하게 이제 연출이 됐었던 저희가 가장 주목했던 점은 사용자의 사용 패턴을 이해하는 거였고요. 어떤 제스처를 사용해서 사용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였습니다. 사용자의 눈의 각도 그리고 눈이 떠져 있는지 감겨 있는지를 인식하기 위한 기술을 갤럭시 S3에 넣도록 노력을 했고요. 실제로 사용자는 언락을 하는 이 스크린을 빈도수를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데요. 그 화면마다 어떤 즐거운 상상을 끌어내기를 원했어요. 예를 들면 사용자들이 손으로 풀 위를 스친다든지 발로 물을 찰랑찰랑 한다든지 뭐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시원한 바람을 맞는다든지 언제 느껴도 항상 즐겁고 좋은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 디지털 미디어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첫인상도 따뜻하고 편안하지만 사용하면서도 사용자한테 점점 더 미닝풀하게 되는 새로운 걸 찾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듯이 이런 새로운 조형에 있어서의 뒷받침되는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같이 동반 상승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갤럭시 S는 과거의 완성형 제품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스마트폰의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